안녕하세요, 용설입니다. 예, 오늘은 저 얼굴을 보이지 않고요, 앞에 있는 이런 작품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든 작품은요, 예 제주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요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계속 와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예, 수강을 예 이렇게 받은 겁니다. 오늘 수강을 받은 거고요. 예, 수강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몇 시냐면은 4시 반까지 했네요. 오후 4시 반까지. 예, 점심은 저희랑 같이 먹고요. 그래서 수강료는 없습니다. 이제 닭값으로 그냥 2만 원만 받고요. 나머지는 재료비예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고 또 재료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예, 요 작품 하나 만드는데 요거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용설이 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요 정도. 예. 팔 한쪽을 뻗었을 때의 길이만큼 되는 겁니다. 무게는 꽤나 나가요. 예. 요거 하나 만드는데 약 26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예. 돌은 풍경석을 사용했고요. 예. 요거는 색깔 모래로 예, 물 표현을 했어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저 돌 위에서 이렇게 폭포가 쫙 내려오는 걸 연출을 했고요. 궁금한 거는 요 폭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궁금하겠죠. 요거 딱딱하죠, 이렇게 돌덩이 마냥. 예, 요거 솜으로 한 거, 솜. 옛날엔 저 화장지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솜으로 예 요렇게 이렇게 폭포 모양을 하고 나머지 색깔 모래로 뿌려서 그 위에 본드를 예 뿌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예, 일일이 붙이고 또 역시나 에폭시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붙인 다음에 예 생명토 배합한 걸 넣고 다이소를 예 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예 만들어. 요건 뒷모습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이소는 퍼시픽, 예, 퍼시픽 헤비라는 다이소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예 멋있죠. 이런 거를 정원에다 두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정원에 두면 됩니다. 겨울 월동을 하는 식물을 심은 거고요. 요건 다육이가 아니에요. 바위솔이기 때문에 바위솔은 눈 맞고 예 정원에서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항아리 위에다가 인테리어를 하면 정말 아름답겠죠. 그래서 정원엔 바위솔입니다. 자, 수강 신청은요 예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셔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스케줄을 봐서 가능하면 네 가능합니다 라고 예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아침 9시까지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오후까지 작품 하루에 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작품 같은 거는 아니고요. 예, 작품이 정원에 아주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같이 옆에서 코치하고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네, 혼자 만들게 냅두지는 않아요. 나는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고 와서 같이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자, 용설이와 같이 만들고 싶은 분들은 지금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예, 요거는 황호석이라고 합니다. 황호석. 예, 황호석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 길을 만들고 예, 이쁜 아이를 예, 이렇게 유치원 갔다 오는 아이를 예,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예, 요 작품도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오셔 가지고 전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주 멋지죠? 황호석으로 멋진 풍경을 만들었어요. 예, 요 앞쪽에는 예, 요 바위솔 예. 아스트리트죠? 예, 바위솔. 그리고 존바위솔을 이렇게 예, 식재를 해놨죠. 와, 이것도 괜찮죠? 황호석은요, 참고로, 좀 돌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약간 물렁물렁한 성질이 있고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을 일부러, 예, 좀 망치나 가위를 이용해서 깨면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생명토 올리고, 이끼 올린 다음에, 예, 바위솔을 심은 거고요. 요 길은, 요렇게, 마사로 해서 하고 본드로 바르면 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